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아산시가 지난 28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해 실시간 교통정보로 교통소통을 개선했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9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8억 7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주요도로 69.9km 구간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는 교통 관련 시설물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해 시민들에게 교통소통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교통관제 CCTV 28개소, 교차로 감시 CCTV 14개소, 도로 전광판 8개소, 교통량 수집 장비 11개소, 교통신호 원격 제어 시스템 180개소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교통량의 흐름에 따라 온라인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해 차량 정체 지역 해소 및 돌발 상황 시 신속한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